영감이라는 주제에서 영감. 그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영감을 어디서 받냐면은 엉뚱한 데서 받아요. 어디서나. 그래서 피카소 아저씨는 욕을 많이 드셨어요. 왜냐면 여자한테 영감을 뭐 많이 받으시고 버리셨어요. 다 아시죠? 크로넌버그 아저씨라고 있어요. 감독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는 이런 상처나 부딪히는 거 이런 거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왕자죠.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저거에 영감을 받아서 제가 자동차 하나 만들어 봤어요. 건축가가 왜 자동차도 하냐면 건축가가 뭐든지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슷하죠. 저렇게 조각품처럼 있기도 하고 무리에 있기도 하고 도시를 달리기도 하고. 근데 실제 이런 거예요. 그 다산계의 설명은 복잡합니다. 지나갈게요. 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건축가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영감을 또 받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바람에도 바람이라는 주제에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바람 핀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바람난 집이라고 돼 있죠.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람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바람이란 말이. 그래서 바람을 주제로 한 집이에요. 자세한 건 그냥 나중에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걸 가지고 모델도 만들고 어떤 CG 그래픽 하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건축가인데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가들과 함께 전시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이 하죠. 자, 왼쪽 그림은 서양 사람이 그린 어떤 그림이고요. 우측은 제 멋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좀 야해요. 보이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자, 이건 도대체 뭔가 생각하실 거예요. 여자 몸하고 건축을 합쳐놓은 거예요. 좀 풀어 얘기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몸에서 태어났고 엄마 몸에서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게 자궁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처음 공간이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합쳐봤어요. 그래서 모형도 만들어 봤고요. 이건 엉덩이 건축입니다. 엉덩이 건축이, 엉덩이가 가장 살이 많은 부분이니까 공간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같은 맥락에서, 그림이고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도시에다 무엇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새 우리나라가 성형 열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대한 성형과 정신, 성형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고쳐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형도 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또 영감을 받는 거는, 생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개 같은 거, 조개류죠, 조개류. 겉은 딱딱하고 내부는 부드러운 재료인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건축과 접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선 그림이 계속 진화하는데요. 이거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보고 나서 좀 바뀐 이미지와 약간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건축가라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상상을 하고 스케일이라는 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좀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의 조개 건축이라고 표현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운 조개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건축하고 무엇이 관계 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것과 지금 계속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와 건축의 관계고요. 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서 서울의 동호대교에다가 어떤 새로운 구조물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거는 화장터입니다.
화장터에서 사람을 태워서 그 에너지로 이 호텔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좀 이렇게 낯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 바라나시에 가시면 강가에 있는 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사이클 속에 다 순환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보다 예전에 더 행복했다기보다는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냐면 그 이상적인 세계관이 있었고 이상향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요새처럼 뭐 돈 많이 벌고 뭐 훌륭한 사람들 이런 게 아니고 각자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림을 보면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통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현대로 어떻게 불러들일까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그 풍경화 있죠? 그 풍경화를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석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사람들 보이시죠? 여기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고요. 이건 거대한 바위를 닮은 건축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탄광촌에 살았기 때문에 갱도나 이런 걸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모티브 삼아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갱도 건축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동영화를 닮았지만 사실은 그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는 아파트 단지고요. 멀리서 온 동영화 책이었죠. 사실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은 이미 유명한 옛날 분들이 이미 그렸죠. 거기다 신자 하나 붙였습니다. 그 건축에 대해서 다 모르실 수 있죠. 우리나라의 정자라는 그 건축 형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렇게 보통 정자가 산 위에 있고 아주 잘 보이는 건데 얼마 전에 갔던 곳은 산을 면하고 있더라고요. 산. 보통 듣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그 큰 영감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지붕이 거의 다 모든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자의 시리즈인데요. 계속 이런 것들이 그런 정자들이 어떤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가 가기 전에 이럴 줄 알았습니다. 20대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소세원이죠. 자, 이런 걸 모티브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미래로 가는 정자를 만들어 보았는데 모습은 트럭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그죠. 25톤 트럭 닮았죠. 하지만 모티브는 어떤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라는 게 다 그 어떤 거기서 그 낮잠 잔 체험의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축가로서 제가 지금 독립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지어진 건물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게 다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모았을 때 마침 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약간 철진한 얘기인데 옛날에 그 디자인 서울 얘기 있었죠. 그래서 세운 상가를 부시고 다시 짓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부시는 것보다는 새롭게 새로운 기술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디테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옮기기 전에 제 사무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걸 점집인 줄 알았습니다. 점집으로 유명했습니다. 점은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가상계하고 건축하고 관계인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세상과 건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바람, 아까 얘기했죠? 바람을 주제로 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몇 개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말을 멈추겠습니다. 여기는 바람이 많은 곳인데 사실 바람이 없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여기 있다고 샀습니다. 여기가 한강이고요. 남한강이죠. 이 땅은 여기보다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이 보이지만 강에서 멀수록 싸지는 거죠.
네, 이게 건축주입니다. 네. 두 분 다 수의사시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고등학교 친구인데 되게 이렇게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저도 불안정할 수 있지만 저보다 더 불안정한 인간형이기 때문에 계속 서성거려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수의사 그만뒀고요. 그 수의사를 왜 했냐면 우연히 압구정동에다가 했는데 신문아 씨가 맨날 왔었대요. 신문아 씨가 온다, 그 다음 이사 간다고 또 못하겠더래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만뒀다는.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마당에 들어가서 쉬어라가 주제입니다. 네. 근데 개하고 고양이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 고양이 데리고 쉬어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또 그 와중에. 그래서 기도실도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빙빙빙 돌고요. 이런 게 마당이에요. 빙빙 돌다 집 들어갔는데요. 단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수영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럴싸하죠? 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바람, 아까 얘기했죠? 이 집은 바람에 반응하는 집입니다. 바람이 불면 커튼이 밖에 달아났어요. 그래서 막 부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저랑 건축주랑. 아, 좋다. 멋있다. 근데 거기 알고 봤더니 장인, 장모님이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 미친년 바람 부는 집이 바람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집입니다. 네, 이런 집이고요. 네, 친구랑 친한 척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됩니다. 자, 전형이 이렇고요. 오, 와우. 자, 이거 뭐게요? 머리카락입니다. 네. 아, 이거 되게 더 웃겨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건축에 유머가 없는 줄 알았죠? 유머가 있는 거예요, 건축에. 자, 지나갑니다.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자. 여기가 고양이가 다니는 길입니다. 보통 캣워크라고 그러죠? 캣워크. 예. 근데 미끄러워서 못 다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랑 같이 살아요, 개랑. 개랑이 누워있어, 개랑 같이 친하게. 개집하고 집하고 합쳐져 있어요. 예. 와. 예.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좀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저예산 집입니다, 저예산. 그 친구도 돈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지은 집이고요. 그 당시에 중국 제품 썼습니다. 지금은 비슷해졌죠, 중국 제품. 네. 내부에 풀장도 있는데 필터를 할 수 없어서 그냥, 개구리들이 삽니다, 지금은. 네, 동물의 왕국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실이고요. 저기 강 보이시나요? 네, 성공했죠. 풍경 보여주는 거. 네. 저녁이 이렇습니다.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커튼이 바람 안 불 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실내가 되는 거죠. 바람, 네. 자, 지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유머가 있어요, 이 집에. 요 문 있죠? 이 문이 밖에서 열면 머리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풀장에 빠져요. 도둑 방지용 문입니다. 제가 조크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이게 뭐 손잡이 열면 머리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 왜 집이 나냐고 했죠? 집이 왜 날겠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디지털 세상에 보내기 위한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요. 하여간 이 UFO가 보일러 실험 치러 갔는데 겁이 많이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네, 멀리. 자, 시간이 하나 더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펜션이라고 있죠? 요새 펜션인데요. 펜션, 여기도 바람이 주제는 아니고, 여기서는 율동, 바람과 함께 움직이는 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제 한 거죠. 계속 아까 정자 얘기했죠? 굉장히 풍경이 좋은 곳에는 정자가 있으면 앞뒤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펜션 크기가 보통 10평인데 그거를 확대하고 막 줄이고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풍경을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학생 있으면 좋아할 내용인데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지적도 갖고 하면 돼요. 지적도 갖고 카페 만들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움직이는 모든 것은 꼬리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정자입니다. 네. 콩나물
테트폴, 그 다음에 혜성도 꼬리가 있어요. 돈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이 집에도 꼬리를 달았어요. 이 꼬리가 뭐 하는 거냐면, 실제로 여기 안에서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놀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이건 집이 꼬리를 치는 모습입니다. 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게 주제가 스페인에서 이렇게 뿌리 달렸어요, 스페인. 건축주가 스페인의 영감을 받아서 그 스페인의 영감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투우다. 투우는 투우에 대한 영감을 저는 이제 풀로 해석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좀 많아봤죠? 근데 다 실제 지어졌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10대 그 관광지에 포함됐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고, 이게 어디서 온지 여기 설명되죠? 저기 우주에서 왔어요. 네. 뿔이 여기 있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네, 뿔 다는 모습? 네. 뿔 달린 모습? 뿔 갖고 노는 모습? 아내는 좋아요. 아내는 되게 살만해요. 계단 없어요. 계단이 없고요. 예, 이거는 스텔스. 페라리. 바비. 예,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놀이 애들한테 갖고 놀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오리면 집대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만들기. 자, 약간 그림이 인스퍼레이션, 저한테 영감이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9.11 테러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었다는 거죠. 그 행위를 칭송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새는 사탕을 주제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롤리팝 하우스입니다. 네. 사탕이 주제는 아니고요. 빙글빙글 도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네. 네. 또 이런 집, 사탕 같은 집. 네. 저렴한 집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저렴한 집이죠. 네. 빙글빙글 돌죠? 네. 내부가 공부 안 해도 돕니다. 빙글빙글. 네. 계속 돌아요. 네. 끝.